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문화예술공연이 전북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접하기 어려웠던 인형극 등으로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최정은 기자가 전합니다.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에 찾아가는 상상놀이극단이 도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증진, 그리고 올바른 정서 함양을 위해 문화예술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회 공연은 총 25회로 김제, 익산, 완주 등 전북 지역 7개 시군에서 18회, 그리고 어린이 창의 체험관에서 7회가 진행될 예정이고, 극단의 첫 공연은 7월 7일 김제 문화예술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저희 어린이 창의 체험관에서는 지역 격차도 줄이고 어린이들에게 공연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순회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안전한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립니다. 첫 공연은 겁많은 호랑이였으며 백설공주를 재밌게 각색해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늘 너무 인형극 너무 재밌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기회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었는데 오늘 이런 기회로 인해서 더 많은 인형극이나 뭐 관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랑이 멋졌어요. 재밌었어요. 순회 공연이 끝날 때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연 전 발열 검사와 전 관람객 마스크 착용, 객석 띄어앉기 등을 철저히 준수하며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부 활동과 공연 관람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모처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어린이들의 얼굴에 마스크 대신 웃음꽃이 피길 소망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원입니다.